이번 시간에는 더블 쿠션 소개하겠습니다. 장박사 앱을 실행하고요.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이것만 연습해도 대대 20점, 평균 에버리지 0.4 정도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번까지 소개했습니다. 더블 레일까지 소개했는데요. 오늘 11번 더블 쿠션입니다. 더블 쿠션을 칠 때의 회전과 두께의 조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수비를 약간 고려했거나 또는 나보다 점수가 조금 높거나 또는 내가 재수가 없거나 이세 가지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배치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더블 쿠션 연습이 필요합니다. 힌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를 더블 쿠션으로 칠 때,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더블 쿠션과 관련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블 쿠션이 게임 중에서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적은 확률을 위해서 더블 쿠션 시스템까지 내가 외우겠다. 그리고 시스템만 외운다고 해서 맞아지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근거해서 연습을 해야지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중점자, 하점자까지 이런 더블 쿠션 시스템을 외우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칠 수는 없죠. 뭔가 기준을 가지고 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한 가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장 쿠션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직선이 이 직선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기울어져 있는, 즉, 정사각형의 대각선 기울기입니다. 이때,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12시 방향 투팁 정도로, 세게 치지 않고,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쳤을 때, 장쿠션 맞고, 단쿠션 쪽으로 조금 내려가는데, 한칸 정도 내려간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칩니다. 그랬을 때 공은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굴러오면서 전진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 커브를 그리면서 이 정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커브를 그리면서 왔기 때문에 좀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빨간 공이 더블 쿠션으로 득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맞아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배치를 12시 방향 투팁으로 부드러운 등속 스트로크로 느린 스트로크로 쳐보겠습니다. 득점이 되고 나면 노란 공의 위치는 이쪽 근처 어딘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 득점까지도 가능해지죠. 수비가 되어 있는 배치를 더블 쿠션으로 득점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나에게는 연속 득점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고 에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1번의 내용이었고요. 2번.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쳐야 안정적이고 쓸모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드러운 스트로크,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비록 이 노란 공이 멀리, 아주 멀리 있는 공은 아니지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3쿠션을 쳐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거리에서도 두께 실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치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느리면서 그리고 가능한 가속 스트로크로 치지 말고 등속 스트로크로 쳐야 안정적이고 여기에 쓸모가 있다라고 했는데 가속 스트로크로 치면 내 공이 단쿠션 쪽으로 내려갈 때 너무 휘어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1쿠션, 2쿠션, 3쿠션 지점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 공은 직선의 형태로, 완벽한 직선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직선의 형태로 가주어야 내가 득점에 필요한 경로를 구상하기 쉽고, 그러므로 해서 득점 확률도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12시 투팁의 당점에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쳤을 때단 쿠션 쪽으로 한칸 정도 내려간다. 지금 실제로 보여드렸고요. 4번. 내 공이 A의 위치에 있을 때는, 자, 흰 공이 여기에 있다가 이 A의 위치에 있을 때는 왼쪽 회전을 사용해서 두께 2분의 1을 맞추는 방법과 무회전에 두께 8분의 3을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회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Q의 길이가 1m 50cm 정도 되는데, 흰 공과 노란 공의 거리는 1m 30cm 또는 1m 40cm 정도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코 먼 거리도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도 없고, 당구공은 작기 때문에 조금의 두께 실수가 있어도 득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데, 왼쪽 회전을 주고 노란 공의 오른쪽 절반을 맞춰서 이곳에 보내는 방법과 회전 없이 노란 공의 오른쪽보다 바깥쪽, 그러니까 조금 2분의 1보다는 두께를 조금 얇게 맞춰서 약 8분의 3 두께 정도로 맞춰서 이곳으로 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확률적으로 실수할 확률이 적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무회전 8분의 3이 조금이나마 확률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을 사용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공을 내가 원하는 두께로 맞히기는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회전으로 친다고 해서 두께 맞히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무회전은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노린 방향대로 정직하게 가주기 때문에,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무회전으로 오른쪽 두께 8분의 3 정도를 맞추는 방법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적절한 힘으로 쳐서 공수를 겸한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노란 공이 이곳에 오도록 만들면 다음에 내가 연속 득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찬스로 만들 수 있다. 더블 쿠션의 핵심 내용 이 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회전 8분의 3으로 한번 쳐서 득점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회전 8분의 3이라고 했지만 진행 방향 쪽 약간의 느낌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약간의 느낌팁이 필요하냐면,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추기 때문에 완전히 무회전으로 친다면 오른쪽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쿠션에 부딪히면서 오른쪽 회전이 미세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래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약간의 미세한 왼쪽 회전, 즉 느낌팁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배치를 칠때 요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배치를 두고 연속 득점이 어떻게 되는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무나 못 쓰거든요. 프로 선수보다 자격증 있는 제가 훨씬 낫죠. 이 정도면 배치가 만들어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배치도 결코 쉬운 배치는 아닙니다. 자, 멀리 있는 공을 칠 때, 대대의 단쿠션에서 반대편 단쿠션까지 길이는 2.8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는 2.7m 정도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전을 주고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춰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 높은 방법이 아니고, 가능한 회전을 줄이고 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벤하프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보면 30 정도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빠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목표 지점 3쿠션 지점은 30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께가 너무 얇으면 키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두께는 적어도 2분의 1에 가까운 두께는 맞아야 되겠습니다.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라면 혹시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 공을 먼저 보내는 2분의 1에 가까운 두께로 겨냥을 해서 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른쪽 회전 0.5팁, 3시 방향 0.5팁 정도로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 정도를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곡구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짧아졌는데 세게 쳤다면 이런 행운의 득점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란 공은 보이지 않지만 대회전을 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대회전을 칠때 빨간 공을 두껍게 치면 빨간 공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란 공 쪽으로 내 공보다 반드시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 공과 부딪히지 않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쳐야 되기 때문에 대회전은 좀 쉽지는 않지만 빨간 공을 내 공보다 노란 공 쪽으로 먼저 보내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두께는 얇은 두께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방향에서는 11시 방향 원팁 정도로 두께는 4분의 1 정도 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좀더 얇게 쳤어야 됐는데 두께가 두꺼웠네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빨간 공이 얇게 쳤어도 반드시 노란 공 쪽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상대방에게도 쉬운 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더블 쿠션 배치를 만났을 때 세게 치는 사람이야말로 하수라고 할수 있겠죠. 12시 방향 투팁,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이번엔 두꺼웠습니다. 이렇게 무회전으로 치는데도 두께가 잘안 맞는데 왼쪽 회전까지 주고 치겠다고 하면 더잘안 맞겠죠. 이번에는 스트로크가 조금 빨랐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킥스 위험이 있는 뒤돌리기를 치는 것보다 앞돌리기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돌리기를 칠 때는 세워치기 칠때 사용하는 볼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겠죠. 노란 공의 위치는 1, 1.5. 내 공과 노란 공은 0.5 정도 기울어져 있고 여기까지 2, 3, 4, 5.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5로 치는 원팁 2분의 1을 치면 되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빨간 공 옆돌리기도 칠수 있는데 빨간 공 옆돌리기가 의외로 이런 상황에서는 코너로 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옆돌리기를 잘칠수 있겠지만 자, 일단 오른쪽 원팁에 빨간 공 오른쪽 두께 2분의 1을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을 때 장점은 노란 공이 이 아래로 내려와서 다음 배치가 그렇게 확률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썩 좋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더블 쿠션 공략법 알려드렸습니다. 더블 쿠션은 이 정도만 알아도
당구 박사처럼 대대 26점, 평균 에버리지 0.6 정도 치는 데 있어서 이 이상의 지식 필요 없습니다. 두 번에 한번 정도 성공할 정도로 연습을 해 놓으면 더블 쿠션은 25점까지는 이 정도만 쳐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배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구 박사의 앱 맞춤 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여기에 11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구 연습 진지하게 하실 분들은 당구 박사의 앱 다운로드해서 몇 달만 치고 그 당구를 그만둘 거라면 앱을 살 필요는 없는데, 당구가 재밌어서 몇년 정도 치게 될것 같다, 그러면 빨리 살수록 유리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당구 박사의 당구 교재는 스마트폰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볼수 있고, 그리고 메모 기능도 있어서 메모하면서 연습하면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GPS로 연습하면 당신도 챔피언이 될수 있습니다.